자, 우리가 이제 지지합 있죠? 지지합. 지지합은 이제 육합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기존 명리하고 다른 게 합화를 안 보잖아요. 수학 명리에서는. 그래서 자축합, 오미합 해갖고, 그냥 서로 합도 그냥 서로 상대를 하나의 제압하는 수단이다, 이게. 그렇지, 뭐. 합파를 안 봐요. 근데 이제 그게 합파 보는 거는 원래 육그 이제 그육 그걸 뭐라고 그럴까 저기 대화작용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서로 반대로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 그것이 왜 우리가 색깔을 삼색을 돌리면 흑색이 나오듯이 이렇게 이제 합화하는 문제인데 그거는 안 본다. 그래서 지지합에는 크게 뭐만 보냐면 합반하고 뭐 본다고 그랬어요? 합유. 그다음에 이제 합동이야 이제 기본으로 뭐든지 와서 합충형파 때리면 원국이나 대원을 와서 합충형파를 건드리면 동한다고 그랬죠? 그 글자가. 그래서 이제 주로 합반과 합유인데 합유는 요거는 천간합유 같이 이거 혼인을 볼때 한다고 그랬죠? 혼인을 할 때만 합유를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합반은 지지합반은 저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원국에 합이 있을 때또 대운이 합을 할때세 번째, 세운이 합을 하는데, 세운이 합을 하는 방법은 또몇 가지가, 두 가지가 있죠. 대운에 가서 합하는 경우가 있고, 원국에 가서 합하는 경우가 있다. 세운. 그래서 원국에 합이 있을 때는 합반이 일어나는데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게 두 개가 붙어 있어야 합반이 일어난다. 원국에 합이 있을 때는 두 개가 붙어 있어야 합반이 된다. 대운이 와서 합을 하는 것은 다 뭐야? 붙어서 합하는 거죠? 대운이 와서 합하는 건다 붙어서 합하는 거예요. 왜? 대운은 날라다니는 거니까, 날라온 거기 때문에, 날라가서 붙는 거니까, 어디든지 가서 붙을 수 있대,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운은 무조건 이거는 합반이다. 세운이 대운하고 합을 하면 이거는 대운은 합반되지 않는다. 그냥 합동만 된다. 이렇게 했어. 합동만. 원국에서 세운이 원국에서 합을 할 때는 이것도 합동이다. 합동이다. 세운은 약하기 때문에 합동이다. 그런데 세운이 와서 합반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천합, 지합이 일어날 때. 세운도 원국에 가서 천합이나 지합을 하면 세운도 합반이 일어난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머릿속에다가 딱 그림을 그려놔야 돼. 그래서 근데 이 공부하는 요령도 중요해요. 그래서 공부. 명리학도 이 공부하는 요령을 몰라가지고 죽어라고 공부는 했는데 아는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핵심을 잘 찾아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저 대운이 원국의 지지와 합을 할 때는 무조건 이건 뭐야? 합반이죠. 합반이다. 그래서 대운은 원국과의 항상 무슨 합이야? 밀접한 합이다 이 말이야. 밀접한 합. 그래서 또뭐 어차피 천합지합을 하는 거는 뭐 세운이나 대운이나 천합지합하는 거는 어차피 합반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러면 저이 사람이 사주를 통해서 아 합반이 어떻게 운영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이다. 자, 이거는 항상 사주를 보면 뭐부터 잡으라 했어? 세력부터 잡으라고 그랬죠? 사주를 보는 순간에 세력이 착 잡혀야 돼. 그냥 이거 보면, 아,
이거 적포구조가 아니야. 목화운이 좋아. 이렇게 바로 보여야 돼. 왜 그럴까요? 일단 뭐야? 정사일주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뭐가 잡아야 돼? 목화가 금수를 잡아야 되는데 개수가 천간에 떴잖아. 그렇죠? 반대 세력이. 왜냐면 내가 뭐로 금물을 친 거야? 목화로 금물을 쳤는데 금수는 그럼 고기가 되는 거야. 이게 고기 반대 세력이 천간에 떴는데 강하게 떴죠. 그럼 무조건 이건 구멍이 어떻게 된 거야? 뚫려버린 거야. 그물이 뚫렸어. 그럼 그물 뚫리면 무조건 뭐부터 해야 돼? 그물부터 메워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야지 고기를 잡을 수가 있잖아. 그러면 이 세력으로 보면 이건 무슨 운이 좋다? 세력은 무조건 목화운이 좋다 이렇게 해봐야 돼. 그래서 이렇게 사주 보는 순간에 어? 그물이 뚫렸네? 대운이 목화운으로 가야 되나? 이렇게 바로 보여야 돼. 그만큼 여러분들이 숙달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합충형파가 쫙 보여야 돼. 그 제압수단이 뭐가 있나? 아, 이게 사유합이 있구나. 사유합이 있구나. 이게 사유합이 보여야 돼. 사유합은 무슨 합이야? 삼합이죠? 이합. 이합은 합반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합은 합반이 안 돼. 그리고 록이 재를 취하는 거죠. 록이 재를 취하는 거예요. 계수를 여기서는 뭐야? 계관을 내가 취하지 못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계는 뭐야? 이게 관이죠. 유는 뭐죠? 이 재죠. 재야 재. 그럼 이 재는 누구의 재야? 관의 재야 관. 왜? 천간은 항상 천간이 임금이고 지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천간은 임금이고 지지는 신하야. 그러니까 유재는 누구의 재야? 관의 재야. 관의 재를 내가 어떻게 사유합으로 끌고 들어오죠? 그러면 관이라는 건 어떤 직장이죠. 직장. 그렇죠? 직장. 그러니까 직장이 처음에 이 사람은 직장에서 돈을 받았구나. 월급 받는 사람이구나. 근데 직업이 제압수단이죠. 그러니까 요런 사람은 좀 노동 쪽에 있는 거, 노동계통에. 그렇죠? 노동계통에. 그리고 자기 기술이 있어. 왜? 비겁 속에 뭐가 붙었어? 식상이 붙어 있잖아. 비겁 속에 식상이 붙어 있는 사람들은 식상이나 인성은 기술이야, 기술. 내 몸 기술, 발 기술, 뭐, 예를 들어서 손 기술, 뭐, 이런 거란 말이야. 기술. 그러니까, 아, 기술을, 그러니까, 어디 직장에다 기술을 자기 기술을 가지고 제공해서 그렇게 원고를 받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진운이 왔다. 그 진운이 왔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하는 사람이 직장 생활. 어차피 봉급 받는 사람이다 이거야. 그렇죠? 봉급. 여기서 관이라는 것은 기업도 되고 기업 봉급쟁이야. 기업도 되고 국가도 되는데 대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관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공직이다 이렇게 보면 안 돼.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뭐야? 목화쇠가 금수를 잡는 건데 진운이 왔다. 진운. 진운이 오면 무슨 운이 온 거야? 이 사람은 그러면 무슨 운이 좋다고 그랬어? 목화운이 길하다고 그랬어. 그렇죠? 진운은 무슨 운이야? 금수운이죠? 금수운이야, 금수운. 그러면 좋아, 나빠? 나쁘다. 그리고 이제 내가 원국에서 여기서 내가 취하는 게 뭐를 취하는 거야? 유금을 취하는 거죠? 유금을 취하는데 진운이 오면 무슨 일이 발생해? 진유합. 진유합. 이렇게. 자, 지지의 합에는 생합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진유합으로 하면 뭐야? 토생금 해갖고 유금이 강해졌죠. 유금이 강해지면 사유합으로 유금을 잡을 수가 있어? 못 잡아. 못 잡는 거야.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따지면 또 뭐냐, 진유합으로 하면 뭐가, 진유가 뭐가 됐어? 육합이니까. 합,
합반이 됐죠. 대운이 와서 원국에 진유합을 하니까 합반이 됐다 이 말이야. 그러면 합반이 됐으니까 유가 재잖아. 그렇죠? 그러면 자기의 성질을 잊어버린다고 그랬죠. 그 유가 자기의 성질을 잃어버려 가지고 꽁꽁 묶여 가지고 잡을 수가 있어 못 잡아. 자, 설령 잡더라도 무슨 일이 발생해? 쟤가 제 역할이 아닌 없는 거. 쟤라는 성질이 없는 거야. 쟤라는 성질이 없으니까 내가 쟤를 취할 수 있어 못 취해. 못 취한다. 그렇게 이제 봐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해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력으로 봐도 목화운이긴 한데 금수운이니까 안 좋은 거고.